우리 창세기 38장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야곱의 자손이 모두 12사람입니다. 12사람은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 또 쟁쟁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또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증조할머니 또 그의 할머니 그 어머니들도 다 뼈대 있고 신앙 있는 집안의 딸들로서 왔기 때문에 그 가정의 신앙적인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인격 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어디서 받느냐? 가정에서 받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영향력을 받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인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밑에서 밥을 얻어먹고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적인 분위기, 그 교양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여러분 받습니다. 가진 교육이 잘못된 사람은요, 교양이 없습니다. 말에도 교양이 없고 행실에도 교양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삶에 교양이 없습니다. 대개 가진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만이 표가 나요. 그 말에서 표가 납니다. 아주 말을 막말을 써요. 가진 교육이 없는 사람들은 상하를 모르고 아주 말을 행실 없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교양이 있는 세련된 말을 쓰지 아니하고 아주 막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그냥 반말을 해요. 이 반말하는 것 참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정교육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것도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옷 입는 것도 여러분 가정교육이 있는 집안에는 옷을 입을 때 잘 참 교양 있게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대개 옷 입는 냄새를 보면 형편없이 입어요. 막 그냥 색깔이 그냥 완전히 현란하든지 아유 뭐 영 눈부셔요. 그리고 또 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절도가 없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도 그냥 밥을 그냥 먹자 국도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그냥 삭삭삭삭 소리를 내가면서 깔끔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입은 짝짝짝짝짝짝짝짝. 아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거는 왜냐하면 가정에서 교양이 없어 자랐기 때문에. 그 교양 있는 가정에서 키우면 그 애들이 그 소리 내고 보면 국 소리 내서 먹는 거 안 돼. 국은 소리 내지 않고 먹는 거야. 입에 짝짝 소리 내면 그거 안 돼. 밥을 입으면 입 딱 다물고 싶어. 이러지 말고 입을 딱 다물고 밥을 씹어. 그리고 그렇게 싹싹 끓지 말고 그리고 밥 곁에 밥상이 쫙 붙어있도록 하지 말고 다 싹싹 긁어서 먹고 남기더라도 깨끗하게 밥을 남겨. 이런 교양, 이것은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분위기 속에서 배웁니다. 거기에다가 더구나 신앙은 어찌할 수 없이 가정에서 신앙은 깊이 뿌리가 내립니다. 아무리 반발하려고 세속으로 나가려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의 그 기풍이 어찌할 수 없이 온몸에 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면 그가 멀리 멀리 떠나가서도 다시 신앙세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못해요. 신앙은 자꾸 함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가 되도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이유는 혼자 있으면 세상 바람 불어와서 신앙 불이 꺼지지만은 이처럼 주일 모이고 3일 모이고 또 뭐 시간 있으면 금요일 날 체라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모여서
신앙적인 대화를 가지고 서로 간증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러므로 신앙의 불이 자꾸 붙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서 신앙의 불이 자꾸 붙는데 이 신앙인끼리 모이는 것이 자꾸 꺼쳐지고 안 믿는 불신자끼리 자꾸 모이기 시작하면 신앙의 불이 자꾸 꺼져서 나중에는 형편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의 형제 열두 사람인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고 하니까 여기에 벌써 유다가 나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두 형제가 다 신앙이 좋은데 함께 뭉쳐 살았으면 참 좋은데 그만 유다는 형제끼리 모여 사는 게 싫어서 그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닌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환경의 산물입니다. 환경에 굉장히 영향력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만 영향력이 받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이 환경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신의 환경이나 불신의 친구들이나 세속적인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저항하고 이기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저항력이 약해져 가지고서 그 환경에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나쁜 환경에 들어가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환경은 여러분 나쁜 환경에서는 자꾸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점점 좋은 환경의 영향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유다는 그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그 형제들의 좋은 분위기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자동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었습니다. 신앙에 정절이 있고 뼛대 있는 아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만 자기 딱 보고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이 마음에 매력이 있으니까 그 딸을 그냥 그대로 취해서 결혼을 하고 동침을 했었습니다. 오늘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 자기 이후에 태어날 자손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상대를 택할 때 왜 깊이 관심을 갖냐면 결혼한 상대의 집안에 유전적인 병이 있으면 자기는 살 동안에 괜찮은데 자기 자손들에게 유전적인 병을 전달해 주어서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이러므로 가정 혈통을 잘 보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 쉽게 말하면 고혈압 체질이라든지 암 체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물 중독을 가져오는 그런 집안인지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자기는 좋다고 결혼을 하지만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전병을 나누어 주어가지고서 두고두고 고통하게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감시 말한 것처럼 교육과 정신적인 교양 문제입니다. 아, 뭐 현재 나이야 매력이 있고 좋다고 해서 결혼하지만은 교양이 없는 남편, 교양이 없는 아내 이거 결혼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영향력을 더 줍니다. 그 어떻게 그러냐 자손을 길러보면요 이북 남자하고 경상도 여자하고 사이에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이북말을 할 것입니까 경상도 말을 하겠습니까? 영락없이 경상도 말이에요. 그 집에 가면 아버지는 이북 사람이고 어머니는 경상도 사람인데 그 자손은 경상도 말한다고. 그 왜냐? 어머니 말을 배웁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말을 배워요. 여러분 나는 셋 놈들 다 보면 한 놈도 경상도 말 안 쓰고 전부 저것만 쓰는 말을 써. 내가 우리 집에서 상당히 키가 강한 사람인데 리더십이 강한 사람인데 저는 상당히 독재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아주 독재를 행하는 사람인데
아, 그런데도 내 말을 안 배우고 악센트는 지금 저것만 말을 배워가지고서 이북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 그만큼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낳아서 어머니 제 꼭지를 물고서 말을 배우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놓이는 것 어머니가 다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늘 어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들은 어머니 영향력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며느리 구할 때 정말 교양 있는 며느리를 구해야 돼요. 교양 있는 며느리를 안 구해놓으면 애들조차 손자 다 버린다, 다 버려. 근데 이 유다가 가서 그냥 전통적으로 신앙 좋은 그런 집안의 딸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을 따르는 가나안 족속 그 딸을 취해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참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좋아요. 맏아들 낳은 거 잘했어요. 그건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아들 잘 낳으니까 좋기는 좋아요. 왜 딸 낳아도 괜찮기는 괜찮지만은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이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므로 가나안의 딸을 취해서 아들을 셋 낳는데 이제 낳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이 낳는 것보다는 기르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를 것이냐? 그것은 이제 그 가정에서 어떻게 교양이 있는가에 따라서 기르는데 이 유다는 그 아내를 이방 여자를 구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손으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큰 그 뼛대 있는 신앙의 집안 그 집안에 하나님이 열두 형제 중에도 유다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혈통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를 택했습니다. 그런 유다가 장가 잘못 들어가지고서 아들은 연속 세 명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교양 없는 영향력을 미쳤던지 그 세 아들이 모두 다 억센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나옵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 아들이 다 자라시 그래서 장자 애를 위해서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이라는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애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여러분 어지간히 악했기에 하나님이 죽였죠. 보통 죄인들은 하나님이 회개를 시킵니다. 그러나 정 못된 거는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장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던지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 죽여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견뎌서 죽일 정도 같으면 이거 보통 악한 놈이 아닙니다. 여기에 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 이것은 그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허술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정 교육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이 자식이 있고 죽으면 괜찮은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다시 장가를 가가지고서 그 첫 자식은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혈통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고 형이 죽으면 그건 괜찮은데 자식이 없고 형이 죽으면 좋든 하잔든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야 돼. 그래서 자 여기 형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고 나니까 자손이 없으니까 둘째 동생인 오난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우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아우 오난은 아마 형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형의 무리를 너무 일으키기 때문에 형이 미웠고 또 형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자신이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동생이 내가 왜 들어가서 형의 후사를 이어줄 리가 있냐, 형이 나에게 뭘 해줬노,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나에게 굉장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형에 대한 원한이 꽉 들어찼으므로 할 수 없이 아버지 명령이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형수에게 장가는 들지만 난 자식은 안 낳겠다, 형에게 장가는 들어도 자식은 안 낳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형에게 자손 안 낳아주겠다. 뭐 요사이같이 피임법이 발달이 돼가지고서 피임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때는 피임법도 없고 하니까 그만 피임을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또 맞아 죽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리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살기는 살지만은 동침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형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려고 동침을 하되 설정을 못 받게 했었습니다. 자연 피임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아기는 못 낳는 거라 그냥 자연 피임법을 자꾸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래요. 네가 형에게 씨를 반드시, 형은 내가 악하니까 죽였지만 그러나 형에게 혈통을 이어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이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동생도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를 택해가지고서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야 혈통을 잇죠. 그런데 유다의 아들 에르는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은 하나님 못 쓰겠으므로 쳐 죽여버렸다. 그 이제 둘째 오난을 다시 그 아내하고 맏아들의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자손을 안 낳아주고서 자꾸 바깥에 설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놈의 자식 어디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어기냐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죄 짓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그는 과거나 오늘이나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들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이고 첫째 아들도 그 며느리 들어가서 죽고 둘째 아들도 그 며느리에 가서 죽고 이제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셋째 아들도 또 그리 장가 보내야 될 테니까 겁이 나가지고 있어. 셋째 아들은 안 죽이려고 야 셋째 아들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너에게 아직까지 장가 못 들겠다. 넌 친정에 들어가서 수절하고 셋째 아들이 크도록 기다리라. 그래 친정에 보내버리고 셋째 아들은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지금 셋째 아들도 들어가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있어. 그러나 이 여자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그 아들들이 나빠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지. 이 다말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유다집에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서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신랑들이 첫째 신랑도 하나님께 잘못 빼어서 죽고 둘째 신랑도 하나님께 잘못 빼어서 죽었지. 이 다말이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말을 보면 여러분 상당히 내가 존경을 합니다. 그가 그냥 그 집에 그만 집어치우고 그 집에서 인연을 끊고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났든 못 났든 그가 그 집에 시집 들어와서 엘의 아내가 되었으니 엘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어찌인지 엘에게 혈통을 이어줘야 되겠다.
그 절절한 충절의 마음이십니다. 그 첫 남편의 자손을 낳아줘야 해서 그 이름을 연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데 시집 안 가고 나는 어찌하든지 우리 첫 남편의 그 혈통을 이어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그 결심을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상당히 충절이 깊은 여자입니다. 그 충절이 나중에 삐뚤어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충절만은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유다가 나이 많이 먹고 아내도 나이 많이 먹어서 그 아내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장기간 동안 유다가 퍽 마음에 슬퍼하다가 그 다음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 이르렀더니 이제 양털 깎을 때가 왔습니다. 그 목장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팔고 함으로 그게 굉장한 중요한 양털 깎을 때가 굉장한 추수입니다. 양털 깎을 때는 보통 큰 잔치를 베서라고 많은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털 깎을 때 양털 깎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이제 그 며느리죠. 어떤 사람이 며느리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자기는 수절하고 자기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해서 친정에 가서 하마나 막내 시동생을 신랑으로 줄까 싶어가지고서 이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소식이 없어.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을 안 주니까. 그러나 자기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자기 죽은 남편의 혈통은 이어줘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애따 이제 비상수단을 쓰자. 아무래도 우리 시아버지가 자기 막내 아들은 내게 안 줄 테니까 내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시아버지의 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비상수단을 쓴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희한한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정직한 책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은 인간사에서 여러분 좋은 것만 적지 아니하고 인간사의 모든 나쁜 것도 다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책들은 좋은 것만 다 적어요. 좋은 것만 적는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에 좋은 점만 적은 게 아니라 나쁜 점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보면 이 집안이 보통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영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하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택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택해가지고 있어. 그 혈통에서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굽힐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택을 쫓아서 하늘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뭐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저 태초 이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때문에 여러분이 예정을 입고 예수를 믿고 지금 주여 주여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이 비었는데 택함 받은 사람도 빈 것은 왜냐? 추우니까 그저 신앙이 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 이런 거지.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앙의 온도가 그럴 정도지 타락은 안 돼요. 하나님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는지 압니까? 뭐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믿었다고요? 해와 달과 별도 생기기 전에 태초 이전에부터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택함을 받았으니까 벌써 만세 전부터 여러분 벌써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생기기 전에 벌써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 벌써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뿌리가 이만지만 깊잖아요. 이 유다 보십시오. 유다의 행실 보면은 도저히 행실로서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은 택함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택함을 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찾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택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하는 것은 누구를 택한다는지 우리 모르니까, 그 택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낸 백성들이 모여놓은 것입니다. 이 정한 보배, 귀한 보배, 주 예수의 보배요 여러분들이다. 이 50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흠은 그만한 마음의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를 보십니다.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에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아들도 줘야지요. 마지막 아들이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안 주니까 며느리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이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설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을 이내라. 왜냐하면 도시 옛날에 창녀들은 언제나 도시의 문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 촌락들은 모두 다 이 성곽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촌락인데 그 입구에 여자가 온 전신에 면박을 가리우고 온 몸을 가리우고 여자가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것은 남자를 기다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창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이후에 가장 오래된 직업이 바로 매춘의 직업입니다. 그건 인류 역사 생기자 말자 생긴 직업입니다. 그래서 벌써 매춘하는 일은 옛날 이스라엘 그 유다 시대부터도 그 매춘이 벌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가 발달되고 도시화되어서 사람들이 한 도시에 많이 모이니까 그런 도시 구석구석에 이 매춘의 역사라는 것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은 이러한 죄악은 어느 도시에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사실은 이 다말은 매춘부가 아닌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실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이 막내 시동생은 안 주니까 이제는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가지고서 그래가 남편의 혈통을 이어줘야 되겠다는 그 다말의 그 남편에 대한 충절이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뭐 요사이 뭐 살아있는 남편도 시시하게 마음 안 맞으면 팍 발로 차버리고 이혼을 하고 말이지 또 다른 남자에게 그냥 시집가고 하는 이런 여자들도 많은데 이 다말이야말로 일편단심 죽은 남편의 혈통을 이어주겠다. 뭐 죽은 남편 뭐 악하게 굴었으니까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무입니다. 이무. 죽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그 시를 이어줘야 된다. 그 이무 때문에 자기 몸을 창녀로 가장하라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마침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죽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거라 그러므로 시아버지를 꿰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는데 시아버지가 거기 성문 곁을 지나가니까 온몇 면박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지나가는 시아버지 보고 멋있게 윙크를 했을 겁니다. 안 그러고요 시아버지가 아주 유혹이 됐겠어요. 아주 탁 가리고 눈만 보이니까 눈을 싹 윙크를 하니까 그만 이 유다가 거기에 간이 그냥 덜렁 내려앉아가지고서 그만 그 윙크에 잡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거는 이 창녀의 이복을 입었거든요. 온몸을 가리우고 얼굴 다 가리우고 눈만 내놓고 그리고 유다를 보고 유혹을 하니까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대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로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르느냐. 자, 이 유다가 이 참 뼛대 있는 집안에 뼛대 있는 신앙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아주 짓기 쉬운 이 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또 뭐 자기 아내가 죽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하니까 뭐 이런 죄에 쉽게 유혹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보고 들어오게 되기는 그럼 내게 무슨 돈을 주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고 약조를 하는 거예요. 뭘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대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대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서로 이제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해요. 유다가 가로대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대 당신의 도장과
그 허리띠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게 주라, 약조물로. 이게 막 틀림없이 이제 잡히는 겁니다. 도장 줬지, 자기 허리띠 주지, 자기 지팡이 주어놓으면 이제는 나중에 이 자식이 시아버지 아들입니다 하고 뭐 나올, 뭐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 다말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그 시아버지, 이게 아예 딱 시아버지를 잡아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남편 없이 어린애기를 가지면 그것은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서 태워 죽입니다. 반드시 자기는 어린애기는 가져야 되겠고, 남편 없이 어린애기 가졌으니까 반드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태워 죽일 테니까 그때 시아버지 도장하고 시아버지 허리띠하고 시아버지 지팡이 놓고 이 사람 누구 거냐, 이 주인에게서 내가 어린애기를 얻다. 그래 되면 시아버지가 어떻게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입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래 벌써 미리 딱 계획을 세워놓고 난 다음 그 계획으로서 시아버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이제는 시아버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 나는 성경 읽을 때 부끄러운 거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게 인간 생애를 이렇게 보아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있었습니까? 이삭도 자랑할 것 없지요. 야곱은 더 자랑할 것 없지요. 그 다음 밑에 자손들은 또 이 모양이지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 같으나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았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의 크고 적은 차이는 있지만은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이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우리 도시에는 창녀가 없다. 창녀가 없는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꾀기 위해서 일시적 창녀로 가정했다가 창녀복을 벌써 부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러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느라. 이제 유다가 간이 덜컹들 않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업무에 걸렸구나. 아예 그냥 염소 새끼 대가도 안 받고 사라졌으니 이거 내가 이제 큰 창피를 잘못하면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으니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참 가혹하지. 자기는 창녀에게 들어가면서 자기 며느리 어린애 가졌다니까 당장 끌어내어 불로 태워 죽여라. 사람들이요, 자기 죄는 뒤에 멜빵을 해서 걸머지고 나머지는 앞에 목에다가 건대요. 그 자기 죄는 자꾸 돌아가도 안 보이거든. 뒤에 걸머졌으니 나머지는 목에다가 그래서 앞에 딱 그렇게 환하게 다 보여. 그래서 자기 죄는 뒤로 다 감추어버리고 나머지는 매일같이 보고서 그것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는 자기 부인 없고 외로우니까 창녀집에 들어가고도 그걸 쉬 하고 감추어버리고, 며느리가 잉태했다니까 당장 잡아다가 불로 태워라. 마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 사연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사연이라도 물어봐야 될 거라니. 무조건 하고 끌어내가지고 불로 태워 죽여라. 이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남의 죄를 긍휼히 여기면 남도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내가 남에게 가혹하면 남도 나에게 가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다는 가혹하게 그 며느리에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은 이 인간의 이 이성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한 것은 대략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가 간음죄인데, 이 간음죄라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죄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죄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할 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는 수에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남자를 중심으로 세계를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만 쳐서 60만 씁니다. 여자들은 수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인 것도 남자만 5천명이라고 그랬지 여자들은 수에 안 넣었어요. 그 다음 4천명 먹일 때도 남자만 4천명이라고 그랬죠. 그건 여자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를 칠 때는 여자는 자연적으로 따라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치는 겁니다. 한 사람. 자, 남자 플러스 여자는 하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자 한 사람 플러스 여자 한 사람은 하나 둘로 안 칩니다. 이러므로 뭐 번거롭게 둘로 계산할 게 있느냐? 전부 다 하나로 계산하자. 그래가지고서 남자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정의도 언제 남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죄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죄에서 제일 첫째 하나님 미워하는 죄가 간음죄인데요. 간음죄는 주인이 있는 여자를 손대면 간음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우리아는 바세바는 분명히 자기 남편이 우리아가 있고 우리아가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남편은 아내를 데려다가 다윗이 숨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말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인이 있는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치 못할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한 형벌을 주었습니다. 이 간음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다룹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가운데서 간음하지 마라. 절대로 주인이 있는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회는 이 간음죄가 굉장히 횡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간음죄를 어달트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경계하는 죄는 포니케이션, 사통이라고 합니다. 이 사통죄는 지금 구라파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죄인데 이것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어울려서 정식으로 서로 아무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냐고 서로 모여가지고 한 두서 달 살다가는 또 헤어져. 또 다른 사람끼리 또 두서 달 모여서 또 살다가는 또 헤어져. 그저 군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모여서 살다가는 또 헤어져 버리고 또 모여서 살다가는 또 헤어져. 이러한 책임 없이 모여서 사는 부담 없이 우리 모여서 살죠. 이 요사이 이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결혼 실제로 하면은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서로 책임지지 말고 서로 그저 모여 살다가 실적 나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말자. 사통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대단히 심히 다룹니다. 사통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히 다룹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음란죄입니다. 이 음란죄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같이 창녀 창녀에게 가서 창녀와 섞이는 죄. 이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로 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내가 저를 멸하려고 싶어. 창녀하고 합치는 것, 이 음란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일가 친척들 가운데서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근친 상간죄.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아버지의 형제간하고 성적 관계를 가집니다. 또 자기 친형제 간의 성적 범죄를 가집니다. 어머니의 형제 간하고 성적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굉장히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죄는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은 모두 다 성경의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 지는 사람, 가늠하는 자나 사통하는 자나 음란한 자나 그렇지 않으면 근친강간한 자나 그 다음에 또 죽이라고 한 죄는 동성연애, 남자 남자끼리 살고 여자 여자끼리 사는 동성연애, 이것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은 짐승하고 사는 사람, 아주 그 대단히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인 겁니다. 남자가 짐승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짐승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 이 동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이 구라파나 미국에 가면 짐승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 나도 그런 사람들 봤는데 아주 질립니다. 그건 막 어떤 그 저 독신녀가 그 세파드 아주 세파드를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그 내가 들으니까 그 여자는 세파드하고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세파드를 남편하고 꼭 같이 취급을 해요. 옷을 갖다가 해입히고 그냥 목욕을 시키고 온갖 맛있는 것을 세파드가 다 갖다 먹이고 그리고 잠자리에는 세파드하고 같이 잡니다. 그런 여자도 있고 또 남자인데 짐승을 자기 아내처럼 해가지고서 데리고 삽니다. 이게 이 세상이 타락을 하니까 가장 동물같이 타락해요. 그런데 이 죄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짐승하고 사는 사람은 죽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들어온 마귀가 가져온 죄악이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말이 남편 없이 잉태했으니까 이 자기의 매누리지만은 죽여라. 행실이 아주 음행을 했으니까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죄라는 것은 행음죄지요. 다시 말하면 이건 간음도 아니고 이건 사탕도 아닙니다. 이것은 창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죽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이것만 시아버니가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서 얼굴을 못 들게 되었어요. 이 시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못 죽이죠 뭐. 그러니까 죽이라 그런 거 거두고 그 다음 다시 그 며느리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이미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좌우간 유다의 혈통에서 자손이 생겨야 돼. 그리고 그것도 맏아들을 통해서 언제나 혈통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맏아들 자손이 있어야 되겠는데 정 자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말에게 그 마음을 준 것입니다. 결코 혈통을 있겠다. 우리 남편의 혈통을 결코 있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말에게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의 아들들로부터 혈통을 못 얻으니까 유다에게서 직접 얻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혈통에서 난 자손이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난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도덕적인 완벽성을 통해서 인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실 수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임산하여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여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했더라. 그래서 이 베레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베레스를 낳았다.
혈통이 그렇게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비록 시아버지의 씨를 바라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얻겠다 했으니까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 죽고 둘 죽고 셋은 장가 안 가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유다를 통해서라도 며느리 몸에서 그 후손을 얻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계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선택하면은 야 이 가문이 이래가 되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의 보기에는 틀렸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고 당신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냐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나중에 보면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안 됐다 싶어도 하나님 보기에는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 판정에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다 하나님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 세계 섭리하되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으니까 자고는 어떻게 하든지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지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나 유다 집어치워버리고 다른 걸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택하고 은사를 주어놓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통해서 움직여지지요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죠. 상급을 하나님 순종자라고 주를 위해서 일 많이 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 상급을 많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선택은 인간이 열심히 애쓴다고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이 천하게 쓰기로 선택하는데 로마서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는 선택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파멸당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의 그 주권은 아무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어떤 민족보라도 한국 민족을 많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여해보면 한국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면 무더기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나오거든.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일본에 가서 목에 핏대가 나도록 해도 이삭 죽기라. 이삭 죽기. 그저 여기서 한 10명, 저기서 한 11명, 여기서 한 10명 이렇게만 구원 못 받아요. 그 일본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지극히 적어. 근데 한국은 선택한 백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한 백성들 전부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 둘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다말의 충성심입니다. 다말의 충성심. 일단 내 남편하고 결혼해서 내 남편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혈통을 이어줄 내가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남편을 위해서 혈통을 이어줘야 되겠다. 즉 남편의 동생들을 통해서 혈통을 못 이대면 아예 직접 시아버지에게 가서라도 혈통을 내가 이어받아야겠다. 그런 그 비장한 각오, 그 남편의 혈통을 이어주겠다는 그 충성심 이거 하나 배워야 됩니다. 다말은 썩어지고 죽어진 남편을 위해서도 이런 충성을 하는데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 예수를 위해서 우리 어찌 충성을 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 이게 다말보다 못하다고 우리가 다말보다 못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도 우리 다말과 같은 정성으로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얼마나 참 충절 있는 여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거쳐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압니까? 유다. 유다가 뭐요?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 말씀. 하나님께 찬양.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십니다. 유다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다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이란 이름을 택했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유다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감사 찬양의 중요성을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외치지요. 성경에는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데 여러분 맡겨집니까? 안 맡겨져요? 기도한다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고서 집에 돌아갈 때는 다 고대로 안고 다 가요 고대로 하나도 안 맡겨. 정말 맡겼으면 마음에 편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겼으면 못된 남편 바가지 끓는 아내 말 안 되는 자식 하나님께 맡겼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나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압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회사 사장인데 또 외아들인데 하도 말썽을 부리는 아무리 공부하려도 공부 안 하고 어릴 때부터 늘 놀고 나이가 좀 들자 그만 춤추고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한 데 행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잡고 밤낮으로 울고 밤낮으로 교훈을 하고 또 열렬한 크리스찬이라 아버지가 뭐 필사적으로 내 아들 아버지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이거 뭐 몇 년을 기도를 해도 점점 더 방탕한 거라. 그래가 뭐 집안에는 재산 다 가지고 방탕을 하고 늘 경찰서 들어있으면 보석금지가 뽑아오고 하루는 아버지가 점심을 먹고 자기의 회사의 사무실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서 머리를 저리며 하나님 아버지 저 내에게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 저렇게 방탕을 하니 아버지여 내 아들 좀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하네. 그러다가 막 꼼박 잠이 들었어요. 꿀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너 자꾸 내 아들 감싸 안고 내 아들 살려주소서 내 아들 내게 좀 맡겨줘야 내가 뭐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지 말이야. 내리 내 아들이라고 움켜쥐고서 내 아들 살려주소서 내 아들 살려줘. 뭐 내가 어떻게 살리노 네가 자꾸 시켜. 그거 좀 내게 텅 맡겨버리려무나. 그러고 탁 깨니까 꿈입니다. 아버지 맞았어. 여태까지 내 자식 내 자식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야 알았습니다. 오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전에까지 감사가 안 나왔어요. 안 맡길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내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맡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그날부터는 이제 막 내 아들하고 안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아버지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자식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당신 아들이 죄를 지어서 경찰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빨리 보석금 내고 데려가라. 그러면 나는 그런 아들 없어요. 경찰에다가 잡혀 있으면 그런 아들이 내가 없다고요. 또 얼마 있으니까 또 연락이 왔어. 당신 아들이 지금 철교에서 뛰어서 자살을 했는데 그 시체를 인양을 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와서 그 비용을 드리고 시체를 인양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난 그런 아들 없다고. 나는 그런 못된 아들이 없고 나에게는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아들밖에 없었다. 그런 아들 없다. 막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아들이요 천류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 아들이요 살아도 하나님 아들이요 죽어도 하나님 아들이니 뭐 난 상관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 아들 좀 감사합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그냥 물결같이 지나갔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늙어서 백발이 승승하게 됐습니다. 그 하루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비서가 와서 사장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사장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데 내가 예약이 없다 그래도 결코 만나겠다고 하는데 사장님 만나보시겠습니까? 아,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면 들어오시라 그래야지. 목사가 들어오는데 눈도 침침하고 아주 건장하게 훌륭한 목사님의 성경책을 들고서 안경을 더 끼고 있던데 이 아버지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턱 앉더니만 이 아들이 내려가지고서 땅에 꿇 엎드려서 절을 하거든. 아유, 목사님이 왜 이랬습니까? 야, 그러지 마십니까? 아버지, 그건, 예? 혹시 잘못 보고 오신 것 아닙니까? 하도 세월이 오래돼서 얼굴 모습도 몰라요. 아버지, 내가 그 방탕한 자식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방탕을 하다가 하루 길거리에 건너가다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노방 전도하는 사람 설교를 듣고 내가 깨어져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길로 신자가 됐는데 이 길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없어. 내가 그 노방 전도하는 사람 따라가가지고서 교단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어야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해서 목회를 하고 이제는 상당히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제야말로 아버님을 찾아뵐 수 있다고 자신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목을 얼싸안고 통곡하러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들은 좋은 아들을 했는데 좋은 아들 데려온 아들을 몰라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어떻게 맡깁니까? 감사함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아주 그냥 술망정이고 여러분 와서 발길로 때리고 뭐 돈도 안 가지고 이러거들랑 늘 아버지 내 남편 변하시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 그러지 말고 막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내 남편 변화돼요. 어떻게 맡길까요? 그건 감사함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가면 예. 어떻게 감사해? 아버지 내 남편 술망정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도 못 벌어오니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발길로 내리 차니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하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고로 많은 것입니다. 마음에 원한과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통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한을 갖다가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돈 못 벌어오니 감사합니다. 술망정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그냥 처자를 때리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남편을 인해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에게서 그걸 떼가지고서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남편 아니 아버지 아들이 그저 술망쟁이 그저 도 못 버리고 집에 처자 때리는 남편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미안하지 않소. 하나님이 이런 것 줘도 감사하니까 에라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놈아 변화받으라. 이놈아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 변화시켜버리는 거요. 그래서 맡기는 거요. 하, 부인이 자꾸 종알종알 자꾸 바가지 끌고 남편이 한 마디 하면 열 마디가 달라들면 그거 뭐 주먹으로 때려도 안 되고 뭐 이건 별도리 뭐 집에만 들어오면 막 불행해진다. 그거 자꾸 아버지 내 마누라 회개시키시고 그 회개 안 돼요. 지금 내 마누라 그거 자꾸 근데 했대나요. 아버지 종알종알 때니 감사합니다. 바가지 끌으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열마디 대꾸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기는 하나님 야 너 체면 안 쓰겠다. 내가 너를 줬는데 네게 체면 되겠나. 고쳐라 고쳐. 하나님이 말하면 대만이 고쳐지는 거라고요. 사람이 말하기 안 고쳐. 그 자식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방탕하더라고. 여러분 그 자꾸 다른 말 하면 하는 게 몇 개야. 아버지 하나님 공부 못하는 자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게으름 피우는 자식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 디스코 춤이나 추니 감사합니다. 집안에 물건 훔쳐나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 아들이 잘 되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막 그만 그 아들이 하나님께 탁 맡겨.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냥 그 전까지는 마음이 다갈다갈다갈다갈다갈 하다가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자 말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요사밭이 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하고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더니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자 말자
자중진환이 벌어져가지고서 전쟁에 이겨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있을 때 기도를 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자 말자 순식간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이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해요. 유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택한 것은 감사와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되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냥 고집부리던 기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건 내내 기도했다가 그 다음 갈 때 도로 다 가지고 가니까 도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맡겨야 돼요.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의 효과가 뭐냐면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받은 줄 믿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고 소리 안 잡는 게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건 벌써 받은 사람이라. 받은 사람. 받아야 감사하지. 안 받은 빈손 들고 감사할 테겠 있어요. 벌써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 믿음을 완성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믿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믿음이 안 생길 때 자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 믿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믿어져요. 믿어져요. 자기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어요. 이 머리를 사용하죠. 손과 발을 쇠고랑에 묶어놓고 있는데 똥오줌 다 싸고 고함고함 치고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교회 집사인데 우리 그 저 미국의 성령 바른 교회 집사입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딸을 보러 갑니다. 가서 딸 이 철창 잘 뒤에 미쳐있는 딸을 보고 울고 울고 그러고 오는데 10년이 하루같이 그 딸 정신이 안 들어와요. 버린 딸을 하루는 또한 차를 운전하면서 아버지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집사고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내 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늘 기도하는 게 불평이에요. 아버지 그러면서 속으로 늘 원망이 그래. 대개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지만 속에 원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원망이 차있는 이상은 그 기도가 통과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게 한도를 꺾어서 길 옆에 딱 대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 이놈아 너 자식 미친 거 왜 감사 좀 안 하나? 예? 미친데 왜 감사를 해요? 넌 성경 모르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것이 뭐 좋은 것만 범사냐? 나쁜 것도 범사냐? 네가 왜 너 딸 미친 거 감사하니? 그래서 막 그 자리에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딸 미쳐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들어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기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딸 미친 거 감사합니다. 내 딸 미친 거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만 그 마음의 원한이 싹 사라지거든. 하나님에 대한 원한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게 뭐 감사하는 게 미친 것도 고맙다 그러는데 뭐 원한이 있을 텐게 뭐요? 아버지여 내 딸 미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 미쳤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믿음이 퍽쭉 생겨. 저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데 막 믿음이 충전하거든. 미친 것도 감사한데 미친 것이 나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믿음이 확 그렇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내 딸 미친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접수해드리니까 접수해서 의사가 있다가 한 말이 선생님 아, 딸 만났어요. 엄마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 방에서 자꾸 고함 소리가 나기에 간호원에 뛰어가보니까 평생 안 하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 보고 싶어 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는데 아, 희한한 일이라고. 그래서 막 뛰어들어가서 얘야 하고 이 철관에다 묶여면서 보려면 아빠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내가 왜 이 손발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기 와 있어? 아빠 날 내줘.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나왔어. 깨끗이. 이게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10년을 하루같이 땅을 치고 울어도 마음에 원한이 사무치고 원망을 가지고서 기도해서 상단 안 됐는데 내 계좌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러 될 것 같았는데
감사하게 시작하자 계좌심하는 믿음의 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시작하자. 감사와 찬양이 왜 중요하면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 못하는 사람 믿음이 안 생겨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감사 찬송을 하면은 믿음이 풀어놓아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또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필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야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보좌로 삼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면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없이 어떻게 와서 앉습니까? 하나님은 글상도 안 주시고 어떻게 앉아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곧장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밑비용을 받아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시도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를 안태웠습니다. 왜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불풀무에 들어갈 때 아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던데 나를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고 들어갔으면 바싹 탔을 것인데 들어갈 때 춤을 추고 들어갔거든. 세상에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타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춤을 추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불못불 속에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춤을 추면서 들어가니까 불못불에 들어가자 말자 어찌나 하나님이 감동했던지 그 아들 예수님 보고 너도 가서 같이 춤추어라. 그래서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불불물 가운데서 강강수를 내려 강강수.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극하면 춤을 춘다고요. 사람이 춤을 그냥 춥니까? 너무 감사와 찬송이 가면 춤을 춰. 그러니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풀무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불의 힘을 다 죽여버렸어. 뭐 불이 뭐 조금도 타지 않아 하나님 영광이 많은데 어떻게 불이 타요? 만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질질 울며 들어갔더라면 바싹 타서 제가 됐을 것인데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이 태우지 못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지옥불이 활활 타는 곳이라도 죄악의 지옥불이 활활 타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면은 우리 직장이나 우리 장사터나 어느 곳에 가나 죄악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침범 못해요. 어디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죄악을 피해서 갈 수는 없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하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 절대 신앙 아니라요. 절대 신앙 아니라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왜냐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반항심이 탁 생겨가지고 자꾸 반항하지만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은 고분고분해요.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반항하지만은 부모에게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런 애들은 고분고분 순종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일날 성수주일 해야지 십일조 바쳐야지 하나님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나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다스리시며 그 권세와 능력을 대적할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그 능력을 가져오는 열쇠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란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희생이란 말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 찬송을 할 도리가 없는 환경에서 내가 희생적으로 감사 찬송을 한다. 내가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처지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희생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희생에 따라요. 뭐 내가 좋은 거래 누가 감사를 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감사를 못할 처지에서 내가 희생적으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찬양을 이게 제사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아니라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다 모아가지고 제사들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새벽기도 잘하고 철학기도 잘하고 일반적으로 모였었을 때 기도도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 마음속에 원한이 꽉 들어차 있어. 속으로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나 싶어서 마음에 원한과 탄식과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 이거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응답이 오는데 그 청소는 감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유다가 돼야 돼요.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름인데 유다가 바로 감사와 찬양 때문에 열두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그 행실이 고약한 행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혈통을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비록 행위가 선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면 천당 안 가는 거예요. 천당은 그는 하나님이 택해주기 때문에 그 뿌리를 누가 뽑아요? 천당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크게 나타내는 신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끝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간구하는 기도는 한 30분 했으면 30% 했으면 감사 찬송은 70%를 하십시오. 아예 그냥 3배 4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그대로 감사하다 그랬십시오. 예? 예? 몸이 아프면 아버지 아파서 감사합니다. 암이 들렸으면 암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쳐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정말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